2016 KB국민은행 퓨처스 리그. 신한천일염과 BGF 리테일 CU의 9라운드 4경기입니다. 현재 3국 속기 대국이 참 재밌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두 선수 모두 이제 마지막 출기 한 번 남았습니다. 예, 이곳을 흙이 두자 급소를 알릴 수밖에 없었죠. 이곳을 안 두면 안 됩니다. 그러자 다음에 백이 그렇지만, 이곳을 차단하게 되면 거의 이곳을 제압할 수 있는데 흙은 이제 이 돌만 살아나가면 집으로 뭐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거고요. 네. 여기도 맛은 좀 나빠요. 차단은 했지만 이곳을 두고 끊을 때 이렇게 붙이게 되면 예, 죽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좀 괴롭죠. 저 같으면 여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이곳을 완벽하게 살아놓고 백이 또 잡으면 그냥 집으로 둬서 확실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데 일단 이곳을 받았어요. 물론 끊어주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백이 과연 이곳을 끊을지 이 부친수로 인해서 완벽하게 탈출이 돼 있다. 이창석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강하게 나오네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두고 싶어서 두는 것이 아니고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. 이렇게 안 두면 지는 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. 네, 그렇습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. 네, 하지만 흙이 백은 이 한 점을 살릴 수밖에 없고요. 그렇게 되면 이곳을 흙에게 돌파를 당하는데요. 돌파를 당하게 되면 백 주변이 너무 엷어서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섯, 일곱, 네, 여덟. 흙보다는 백이 부담스러운 싸움이 됐습니다. 브랜드 4경기 3국 속기.